오늘 신명기 1장 3절로 33절 말씀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참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게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면 죽음 이후에 내게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 사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쳐 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보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요즘은 마약이라고 하는 가장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는 잘못된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삶의 기쁨과 만족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파멸로 이끌어가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사니까 그 삶이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 삶은 삶의 목적과 의미가 예수님에서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열심히 사업을 해서 그곳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공부의 뜻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나중에 선생님으로 교수로 또 그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예술을 하는 분은 예술하는 그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미술로 음악으로 전문 분야에서 또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고 은혜고 삶의 행복이고 만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은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이후 그들이 걸어온 모든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가나안 입국 요단 건너편 모압 땅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고하는 회고록과도 같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환난 중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8장 3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겨우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32장 2절, 3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막 그룹대까지 몰려와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코논 수박에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삶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건강을 뺏어가고 사업에 어려움을 가다주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게 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물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싸워주실 뿐 아니라 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대적이 몰려올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할렐루야. 부모의 기쁨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더 이상 이 나에게 닥쳐온 많은 문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서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안고 가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난이 오래 계속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이 계속 몸이 아프고 또 아프고 조금 나아지면 또 다른 병이 나를 괴롭히고 또 다른 병이 괴롭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포기했나 보다 포기하셨나 보다 이 질병의 고통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품에 꼭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 방문해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외동딸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4년 8개월째 누워있습니다. 4년 8개월 부모님이 기도하며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우리 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탄식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29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이와 같은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겠으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자는 자에게는 주님이 새 힘을 허락 공급해 주시고 새 힘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잡고 나가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순기가 올라가고 올라가서 나중에 마침내 구름을 이루고 그 다음 때가 되면 비가 내려서 비가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의 때가 되면 축복의 비가 응답의 비가 우리에게 쏟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모든 대적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33절에 1장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미리 보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내일을 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사람마다 일은 안 하고 로또 뽑고 살아 몰려가고 또 땅값 오를 곳에 가서 부동산 투기하고 올라갈 주식을 사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아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너도 나도 당신 내일을 점쳐준다고 속이면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는 능력은 좀 있어요. 이 귀신들이 과거를 보기 때문에 당신 고모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지 이런 건 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속아가지고 미래까지 알게 해달라 그러는데 절대 절대로 미래를 알아맞지 못합니다. 성책을 들고 가서 그럼 내가 펼칠 테니까 몇 페이지 펼치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미리 말하라고. 그 다음에 내가 펼치면 어떻게 알아맞히겠습니까? 사람에게 미래를 보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최선을 다해 살면 그 오늘이 쌓여서 축복의 내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뒤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셨는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자꾸 그 잘못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간의 실수와 잘못 그러한 문제점을 다 그냥 낱낱이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가오는 일을 향하여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는데 또 그 죄를 져서 또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재범으로 해서 다 들어오는 그 사람의 퍼센트가 7, 80%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가서 도둑질하다 잡혀갖고 들어와가지고는 감옥에 있으면서 다시는 어떻게 하면 안 잡힐까? 안 잡히는 방법 연구해놔서 또 도둑질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선진들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다 기록해 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회개형의 인간이 되지 말고 미래지향형의 인간이 되어서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우리가 무장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축복의 미래로 찬란한 미래로 펼쳐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성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어느 아침에 뚝 떨어지러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미래에 다가오는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약속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8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 또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는데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덩커르크 해안의 철수작전입니다. 세계전쟁 역사 가운데 덩케르크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의 해상에서 이루어졌던 해안에서 이루어졌던 해상 철수작전은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2017년에는 그 날들의 기록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 덩케르크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반이었던 1940년 5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에 의해 포위가 돼가지고 덩케르크라고 하는 해안의 바다를 등지고 완전히 갇히게 됐습니다. 당시 포위되어 있던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숫자는 34만 명이나 됩니다. 이 많은 군인들이 덩케르크에서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뒤는 바다요. 독일군은 저들 포위해서 서로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상을 보호받은 국왕 조지 6세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돌아오는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We must pray. This next Sunday, I'm calling for a national day of prayer. 그래서 조지 6세가 5월 24일 국민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우리의 대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용감하게 지켜냅시다. 5월 26 주일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켄트베리 대주교가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국왕의 기도 요청에서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성전에 사람들이 차고넘쳐 온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들이 밤새 철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국을 살려주옵소서. 영국 신문은 당시 상황을 이런 상황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영국 전역에서 기도가 드려져 있을 5월 26일 주일부터 덩케르크 해안에서는 바다를 건너는 철수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해군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너무나 많은 군사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선박 징발령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화물선, 유람선, 어선들을 갖고 몰려왔습니다. 상륙 중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레저용 호화 요트를 직접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600척에 이르는 대규모 철수 선단을 확보해서 탈수작전을 하는데 처음 이들 동안 3만 5천 명을 계획했지만 3만 명도 못 되는 인원만 겨우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쪽 덩케르크 해안 이쪽에는 바다가 고여주면서 이쪽 해협에 짙은 구름이 끼기 시작해서 철수작전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독일군이 이 구름을 인해서
철수하는 선박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비행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상황 속에서 9일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날씨를 붙들어 주셔서 9일 동안 철수를 감행한 이 연합군은 33만 8,220명을 구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루 만에 싹 철수한 것이 아니라 9일 동안 34만 명이 철수를 한 것입니다. 모든 배가 동원돼 철수를 하는데 만약 이때 독일 연합, 독일 군들의 비행기들이 가서 이 전투기들이 이 모든 탈출하는 배들을 공격하고 폭격했더라면 바다에서 다 몰살당해 죽을 터인데 짙은 목구름이 껴서 비행기가 못 뜨게 만들어지고 전투기가 못 뜨게 만들어지고 또 바다는 편안하게 잠잠하게 해서 배는 일사적으로 빠지게 해서 9일 동안이나 장장 긴 시간 동안 34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탈출시킨 게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3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성공적으로 탈출해 귀환한 것을 목격한 영국 국민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훗날 이 연합군은 나중에 다시 재편성되어 4년 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세계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1967년 영국 정부는 덩케르크 철수작전에 참여했던 민간 선박들에게 성 조지의 십자가가 그려진 해운기를 개항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덩케르크 철수작전에 참여한 작은 배들이 2차 세계내 결정의 승리를 기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표시였습니다. 덩케르크 해안 철수작전은 완전한 패배를 앞두고 온 국민이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닿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번 총선에 바른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총선 이후로 이렇게 편가르게 싸우는 것이 싹 사라져버리게 하옵시고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정치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동성애 물결이 사라져버리고 마약이 사라져버리고 이 나라의 철저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앞길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 앞길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승리의 발걸음으로 기적의 발걸음으로 은혜와 축복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자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